파트너를 좀 찾아갔습니다. 서래원이 마지막 익수의 카드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워낙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일방적인 장면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키가 처음 복귀 전에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네. 이게 일단 이쪽 오. 결국 전멸까지 빠졌거든요. 오리아나를 가둬놓고 그 다음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단 보너를 좀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눈치 보다가 스펙가 조금 더 활약하거나 뭔가 오브젝트 컨트롤 하거나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나오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천용에 이게... 대한 욕심이 좀 나는데요. 플로리스 체력이 너무 이걸 먹었어요! 아니 이게 이거 보너가 이거 네. 대박 냈고요. 그 다음에 퍼블까지요. 열? 스맵까지? 아니 오렌이 스트라이크 쳐봤자 아무 의미 없죠? 이러면 용은 용대로 킬은 킬대로 KT입니다. 템포 차이 때문에 나 들어가 볼게 이거. 맞을래? 대피 가도 이거? 맞아 나이스.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후반에 가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긁어놓고 다음에 이게 원거리에서 저렇게 쳐다 보면 슈팅 싸움으로 바뀌는 거죠. 정신 그냥. 나가요 저거 진짜. 셋 다 나가겠는데요 정신이요. 그냥 두들겨 맞다 죽었어요. 결국 그 전에 바텀 지역에서 또 한 번의 사고 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 좀 더 승배추를 많이 기울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꾸 조용 게임이 있었습니다. 시크릿 뒤쪽 탈출하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정수들 전반적인 그림 자체 지금 계속 좀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의 서래원인데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 봐야 돼요. 나와요. 배속이 있습니다. 에이밍이 녹여야죠. 그래서 한 번에 일단은 보너를 잡혔는데요. 근데 그 다음 포커싱이 일단 충격파는 없어요. 천천히 익수 전멸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서련 쪽에서는 좀 좋아 보입니다. 카이사가 KT 상대로 지속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서련 플레이스 무조건 한번 꽝 들어가서 하나 잡고 한번 촥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돌진의 힘. 한 번에 돌진의 힘이네요. 돌진의 힘이네요. 지금 약 돌격 충격파 그런데 나왔고 모여 있으면 다음에 카이사가 잡았어요. 잡고 다음에 카이팅 지속 싸움. 아 다음이 없어요. 게임 느낌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진압이고 뭐고 간에 자, 이 다음 이게 결국 불어 말어. 부어. 네. 그다음에 약간 들어가고 빡. 근데 그 전에 그 다음 일단 살았어요. 카이사가 돌진할 수 있냐? 카이사 탈진. 와. 탈진 타임이 기가 막혔고 그러면서 드래곤도 같이 왼쪽 오른쪽이 좀 갈려 있는데 근데 네. 저거 잡아내기 드래곤 버스트가 되나요? 드래곤 버스트가 되나요? 정글의 길이 만나 플로리스가 근처 일단 잘랐어요. 플로리스가 근처 일단 영혼이에요. 그럼 이 다음 전투는요? 더 길게 갈 수 있나요? 충격파 있어요 지금. 충격파 있어요. 네 명 뭉치게 만들어요. 충격파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 진입 박치기 하면 그래도 카이사가 익수가 카이사 오긴 했는데 다음 전투 없네요. 다음 전투 없어요. 그리고 화염 영혼이 비틀어진 점 홈과 함께 결국 KT가 에이스를 띄웁니다. 11-3 그래도 끊어먹자? 그래도 하이브리드 키 먹여야 돼! 3명 왔어요. 3명 키 먹어 하이브리드 키 먹어! 네, 이거 진짜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몸진이 문제인데 네, 빨리 와야 되죠 이거. 아니 의와식은 오케이인데 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러면 5-4를 그래도 이긴다면 네. 일단 오른 궁은 빠져서 네. 시크릿 선수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지금 몇 이게 개 수단이 시크릿 선수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시크릿 선수 뒤에서 라칸이 또 전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방 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래서 카이사도 지금 발사가 안 돼요 어쨌든. 네 발사도 안 되고 네, 이게 그러면 시크릿 달립니다. 자 그래서 달립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순식간에 달리고 사라졌어요. 제끼다가 백테클 제대로 들어왔죠. 예. 결국은 이제는 다 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싸움이 성립이 안 돼요. 조금만 지나가고 이게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궁이 와야 돼요. 네, 궁도 일단 와야 되고 아니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맵이 옵니다 다시. 돌아갔었던 스맵까지 오면서 쌍둥이 타워 그 마지막 하나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수의 사냥까지 맞췄고요. KT 결국은 예. 이렇게 입 벌린 채 끝납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네.
KT가 먼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저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왜냐면 서려원이 급해요. 지금 1승 3패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엄청 먼데 굳이 그걸 서려원이 증명할 필요는 없거든요. 두 번째 승리를 노리는 양 팀의 치열한 대결 만나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분석 데스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빈이고요. 제 옆에는 리라님, 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라 남팀입니다. 안녕하세요. 폰 허원석입니다. 네, KT와 설혜원의 첫 번째 경기 승리는 KT가 가져갔습니다. KT가 초반 라인전에서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건 뱅픽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모습이었죠? 네, 일단 설혜원이 일단 뱅카드를 실수로 하나를 버리게 됐고 이즈리얼, 오리아나, 레인톤이 워낙 라인전이 강했어요. 설혜원 상대로. 그리고 이즈리얼 상대로 카이사가 워낙 북놀인 네. 카운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페와 카이 상대로 그 탄켄치가 좋다 보니까 탄켄치로 카운터를 쳐준 모습인 것 같아요. 저 라인전이 약한 설혜원 프린스는 지속적으로 싸우려고 했던 픽인 것 같아요. 카이사 특패를 이용하면서 사이드, 뭐 특패 궁, 카이사 궁극기 연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즈리얼 쪽을 노리려는 뱀픽이었던 것 같은데 탐켄치를 이제 KT 쪽에서 가져가면서 그런 플레이적으로도 안 됐고 트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특패를 갱킹하면서 특패가 풀리는가 싶었지만 계속적으로 스펠 하나씩 쓰면서 살아남고 쿠로 선수가 이제 상대 정글 턴을 많이 빼앗기 때문에 니달리도 이제 성장 차이를 많이 벌렸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설혜원의 카이사가 예상만큼 활약을 못해주면서 초반 용합해서 KT 쪽으로 흐름이 확 기울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드도 텔의 이점으로 특패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고 바텀도 피 상태를 보면은 카이사 라칸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와드로 보면은 안 빠지는 걸 눈치챘고 니달리가 핑크를 이제 천천히 박으면서 여기서 박으면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오리아나 기다리면서 천천히 들어가게 되고 근데 바람용이라서 트론드 피가 엄청 까요. 그렇죠. 사실 설혜원 프린스가 이제 바텀 주도권, 미드 주도권이 있다 보니 용을 치는 판단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용을 칠 때 트론들이 체력도 많이 달았고 바텀 쪽에서 뭐 트패 쪽에서 도움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트론들이 드래곤을 치다 많이 피가 달았고 탑 쪽을 보면 또 레닉톤, 스맵 선수가 라인을 푸시하고 타워에 박히는 웨이브였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타도 아무런 손해 없이 오히려 이득만 보는 상황에서 익수 선수도 맞 텔레포트를 쓰면서 탑에 대한 손해까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맵 전체적으로 손해가 컸었던 설혜원 프린스는 KT 상대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저기서. 네, 그렇죠. 이 이후에 3용 한타, 그 중요하다는 3용 한타에서 KT가 또 한 번 득점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카이사가 탑에 보이자마자 갑자기 탐켄치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렇죠. 그냥 좀 막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네. 카이사라는 챔피언 원딜러가 이제 탑에 있다 보니 용 쪽에 신경을 안 쓸 거다. 그리고 스맵 선수가 집을 갔다가 빠르게 합류를 하는 타이밍에서 최대한의 시야를 안 주고 최소한의 이제 상대팀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설계된 것 같은 게 끌어들였고 오리아나 공을 받고 전화했었거든요. 그 설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켄치가. 여기서 이제 카이사가 항상 공진입을 했을 때 약간 한타에서 아쉬운 장면이 많이 보여요. 카이사 항상 승리할 때는 평타를 치다가 상대팀이 이제 진영 붕괴가 됐을 때 궁극기로 따라가면서 한 명씩 점사하면서 뭔가 카이사가 한타적인 측면에서도 암살자 원딜로 사거리 짧지만 계속 한 명씩 끊어내는 버스트 데미지가 세구나 그러면서 카이사를 쓰는 모습인데 저런 장면에서 항상 궁진입 후 한 명을 점사하려다가 카이사가 그냥 딜로스만 나고 그냥 그렇죠. 빠지면서 뒷무비만 치는 뭔가 뒷모습만 보이는 안타까운 카이사가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KT가 가져가게 됐는데요. 오늘 POG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보노 선수 아니면 쿠로 선수일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보노 선수 워낙 첫 용이 너무 컸어요. 거기서 극심한 격차를 냈고 네. 거기서 극심한 격차를 냈고 이 용 스틸도 트런들과 니달리가 팀인 느낌이 났어요. 네. 호흡이 좋았거든요. 트런들 평타에 니달리가 스마를 줬어요. 그리고 니달리가 이제 성장형뿐만 아니라 킬포인트도 100%로서 이제 모든 킬에 관여를 했고 여기서 전체적인 게임 아닌 탑 전체적인 게임 그냥 터뜨렸습니다. 저 용 스킬하고 킬까지 내면서 라인전 강했던 KT가 계속적으로 라인을 강하게 할 수 있었죠. 스마 싸움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도 니달리가 점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상대팀 스킬을 피해주고 창도 계속 맞춰주고 쿠거펌까지 완벽하게 넣는 모습. 투표 결과 12표 중에 7표 가져갔습니다. 미드가 없네요. 쿠로 선수 굉장히 잘했는데 아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갱회피도 해주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이득을 많이 챙겼는데 역시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그렇죠. 네. 네,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네.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는 KT가 승리를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